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손쉽게 하실 수 있을 만한 로스트 치킨을 갖고 왔어요. 일단 저는 800g짜리 조금은 비교적 작은 닭이에요. 이렇게 제가 물로만 씻고 왔는데 여기 배 안에 여기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내장 같은 게 끼어 있어요. 핏기이씨 그걸 손으로 잘 긁어서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갈고리, 손을 갈고리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긁어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지방, 기름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기름기 요거를 이렇게 떼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똥꼬 이렇게 잘라줘요. 여기 닭 날개에 있는 여기 관절을 딱 넣어주면은 뼈를 자르는 게 아니에요. 뼈를 막 자르려고 칼을 다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관절을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가위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이 꺾여지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뼈를 자르는 게 아니라 연골 사이의 빈 부분을 공략하는 거예요. 배를 열어줄 거예요. 자른 다음에 여러분 오븐 들어가면 더 빨리 익으면서 그리고 맛있게 잘 쓰실 수 있어요. 이걸 뒤집어 주세요. 여기 손바닥에 이 부분으로 눌러요. 옛날 통닭처럼. 오늘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간을 해줘야 돼요. 밑간을 해줘야지 얘가 맛있어지겠죠. 그냥 이렇게 부으면 무슨 맛이겠어요. 조금은 한 작은술 하고 3분의 1 작은술 후추 좀 넉넉하게 갈아주시고요. 강황가루를 조금 넣어주세요. 파프리카 파우더예요. 요것도 한 작은술. 다진 마늘은 반 큰술 넣어주세요. 반 큰술. 저는 있어서 쓰는 건데 이거 큐민이에요. 3분의 1 작은술 정도. 여기서 소금, 후추, 다진 마늘, 올리브유 요 네 가지만 따라 하시면 돼요. 나머지 향신료는 없으셔도 돼요. 버터도 미리 잘라 놓을게요. 비닐장갑을 낀 다음에 이거를 잘 섞어주세요. 소금이 들어있으니까 잘 섞어야겠죠. 마사지 하듯이 발라주세요. 껍질 사이에 손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버터 덩어리 넣고 같이 비벼요. 그리고 레몬을 슬라이스를 해서요. 이렇게 밑에다가 좀 깔아주세요. 이 향이 밸 거예요. 닭 껍질이 위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예열된 오븐에다가 이제 닭을 먼저 넣어줄 거예요. 닭의 익은 정도를 보고 채소를 넣을 거예요. 여기에 채소 중에 여기 감자만 골라서 지금 오븐에 넣어줄게요. 여기에서 지금 감자만 빼서 먼저 넣었어요. 왜냐면 잘 안 익는 채소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채소를 지금 넣어줄게요. 닭기름이 뚝뚝 떨어질 겁니다. 괜찮아요. 맛있으니까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가위로 이거 안 촉촉해 보인다 그러잖아요. 촉촉해 보이고 싶으면은 저 남은 국물로 제가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동그랗게 잘라주면은 먹기가 편하죠. 뼈 부분은 못 자르니까 이렇게만 놓고 그리고 소스 만들 준비를 좀 해볼게요. 여기다가 화이트 와인을 두 큰술 만들게요. 두 큰술 30ml 밀가루를 한 큰술만 딱 넣어주세요. 걸러서 넣었어야 되는데 농도 잡는 거예요. 끼얹어요. 그래서 먹으면 됩니다. 닭에 끼얹는 거예요. 채소 말고 얹고 여긴 좀 멀어가지고 이렇게 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완성이 됐고, 더 먹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소스가 발라져 있어요. 진짜 맛있어. 감자, 감자 잘 익었네요. 오, 너무 맛있다. 아, 와인 먹고 싶어.